자, 안성탕면입니다. 여기 4개가 아니고 나 여기 6개, 7개까지도 끓일 수 있어. 아 진짜로 리얼. 리얼로. 이거 이마트 가가지고 술 먹고 그거 미쳐가지고 그냥 갑자기 요 라면에 꽂혀가지고 라면 산 거야 그냥. 아니 요 근데 요즘에 한번 먹을 때 좀 폭주를 해 내가. 하나 만들잖아. 아 형이 사줘. 내가 해준다 했지. 형이 사준다고 하진 않았잖아. 내가 해준다고 했지. 이렇게 저렇게 해준다고 안 했잖아. 안성탕면에 내가 이제 뭔 살 있는 안성탕면 되는 거지. 그럼 살이 들어간 안성탕면 되는 거지. 그렇지. 살이 안성탕면. 내가 이제 얘기를 안 했지. 아, 나 이미 알코올성 치매야, 괜찮아. 이미 알코올성 치매야.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 없어, 먹을 거. 아, 나 안 먹어. 왜? 왜? 사람 알코올성 치매를 만들려고 그래? 아, 술 먹으면 대장균 돌아오다? 아, 그거 되게 도수 약한, 그, 복, 아니, 거의 복숭아 맛, 음료? 음료, 왜, 먹으려고? 안 먹어, 나 술. 술 안 먹어, 나. 안 먹어. 아니, 갑자기 그거 대낮부터 왜 그래? 야 우리 고기 먹을게. 안 돼. 고기 나중에 저녁에 먹어야 돼. 삼겹살 먹어야 돼. 고기 그거 다 하면 다 익었어. 야 다 끓었어 형. 만두 아니야? 만두야. 만두 좀 넣어서 그런 거 좀 먹지. 아 나는 오리지널이 좋아. 항상 오리지널로 야, 먹어. 오리지널에는 놈이 사리를 왜 넣어? 아 맞다. 파를 넣어야 돼. 파 야채는 넣는데 다른 건 잘 안 넣어. 내가 채 넣는데. 아 그래 그냥 오리지널로 먹자. 오늘 오리지널이다. 아 표정이 왜 이렇게 썩었어요? 형 표정 좀 풀어봐. 니가 수밖에 만들잖아. 아니 표정이 아, 얘는 안 풀어? 오리지널. 오리지널 몰라? 야 그건 벌써부터 오리지널이 대반을 한 거야. 살을 넣는 동시에. 아이 살이는 넣어도 돼. 스프 3개 넣었지? 좀 간이 약간 센데? 약한 거 아니야? 안 약해. 먹어봐. 맛 봐봐. 맛 보면 되지. 국물이 많아 보이는데? 3개 넣었어 스프는. 3개랑 싱겁다고? 그래요. 이게? 그럼 나 안 싱거운데? 형이 어? 간을 세게 먹는 거 같은데? 알코올성이라고 알아야지. 아니 형 입이 야 너 술 취했지? 아니 지금 술 한잔 먹어봐. 기분 네가 짠지 싱거운 줄 알 거야. 아 그래? 그럼. 술 먹으면 마비가 돼. 이거 좀 따봐. 알았어 앉으세요. 다 익었어. 라면 다 익었어. 알았어. 아 바닥에 불렀자. 춥다. 우선 따봐. 난 술 안 먹어. 나 안 나오지? 형 안 나와. 어 이건 안 나와? 아니 그 아 미치겠다 이게 뭐야. 우선 맛을 보자. 아 우선 이거부터 봐. 아 아니 앞접시라 쓴 거를 이거 쓸잔을 만들어 버리고 있어. 아 아 왜 그래. 실현당했어? 아니 형 실현당했어? 맛 좋다 야. 그럼 다 먹어. 많이 먹어. 어, 형 다 먹었어. 너 다 먹어.
네가 안 먹으니까 맛이 없잖아. 어? 얼굴 나왔어. 아 이런 대자. 오씨. 좀. 오씨. 너 일부러 라면 저기다 갖다 놨지. 땡겨달라고 한 번도지. 왜 말을 안 해? 진짜 땡겨야지. 어, 얘 형이 말을 안 했잖아. 야, 내가 몇 회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말을 안 해.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잖아. 세상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아 술 냄새 나. 아니, 그럼 술 먹은데 술 냄새 나지. 술 먹은데 뭐 또 냄새 나니? 아, 난 감 센데 많이 센데. 술 한 잔 먹어봐. 아니 싫어 안 먹어. 사람은 술을 먹이려고 그래요. 너 새끼야 사람이 술 먹니? 술이 널 먹잖아 나중에는. 아 나 그건 나중에 얘기고 지금은 사람이 먹지. 그럼 뭐 돼지가 먹어? 진짜. 이거 김치에 젓갈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들어갔어. 지금 젓갈 안 넣는 김치가 솔직히 어딨어? 뭐 일반적으로 만들면서. 집에 볶음김치도 없지? 없어. 있는 거라 그냥 볶음김치 먹는 거. 파란 컵. 뒤져 말 잡아야 되겠다. 야,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많이 좀 먹으라고. 아유. 형 많이 먹어. 형밖에. 이건, 이건 너 먹어라. 아, 이거 맛다가리가 없어. 항상. 맛 없다고 했잖아 내가. 아유, 한번 대낮부터 술이나 먹고. 아니 운전 할 수 있어? 한숨 자고 가야지. 한숨 자려고? 불 꺼놔야겠다. 술 깨라고. 불 깨면 뜨거워져서 안 돼. 몇 시야? 난방 깨끗하게 해놔야 돼. 알레르기 일어나나 형이? 아니 그럼 왜? 그래서 안 씹혀. 모르겠다 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입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입에서 안 씹힌다는, 나는 잘만 씹혀서 안 씹힌다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이해가 안 가. 네가 안 씹어본 게 어딨냐. 아, 형은 안 씹어봤어. 착하지 맞지? 그러다 맞지.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나 씹으면은 아픔이 찾아와. 아니 근데 형도 이제 좀 늙었다. 이제 예전만큼 힘이 없다. 얼마나 좋냐. 야 더 넓으면 이제 교도소도 안 가. 나이 차면 나이 차도 가지 교도소는. 죽을 때 내면 안 가. 오늘 내일 하면은 누가 교도소 보내? 가지 그래서. 안 가. 그래 가는 걸로 알고 있어. 암 환자들 나오잖아. 얼마 살 뭐? 뭔가 특별한 그 조직 그게 없으면 안 나와. 못 나와. 야 이거 김치 어디서 난 거야? 샀어? 아니 한 일주일 전만. 일주일 전 보름 전만 해도 맛있거든? 맛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익었어. 좀만 덜 익었으면 어. 좀. 아 이게 간이 안 세다고? 형이 간을 세게 먹는구나. 내가 간을 좀 약하게 먹는 편이거든. 야 김치는 나랑 안 맞는. 이거 볶음김치에. 근데 어차피 형한테 맞는 게 없었잖아 세상에. 그치 우리 엄마가 해준 김치. 그거 빼고 없잖아 김치가. 아니 있어 바로 가다가. 내가 만들어줄까? 안 먹어.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왜? 안
장사타면 끓여준 다음에 사리 넣는 놈이 김치에다 뭘 넣을 줄 알아? 아니, 손맛이 들어가잖아. 참, 너 화장실 갔다가 손 안 닦고 하려고 그러지? 아니 맞지. 단맛 나고 이제 짠맛 나고 다 나오니까 그러면은 밸런스가 좋아지지 이제. 짠맛 단맛 다 섞이니까. 왜 음식은 짠맛 단짠 단짠이야. 그게 맛있어.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는 게 단짠이야. 형 김에 해줄까? 소금 한 숟갈 넣고 설탕 한 숟갈 넣고 그것도 밸런스가 있도록 하는 거지. 그 형처럼 그냥 막 무대뿔 하는 게 아니고 맛있게 해야지. 니랑 라면 먹으니까 라면 부족하잖아. 씨. 살이 더 넣으면 되죠. 싫어. 싫으면 시집 가면 되고. 좋냐? 장가 갔으니까 시집 간 때 됐지. 좋아? 미쳐가는 것 같다. 대정신 아니다. 해물 안성탕보다 그냥 오리지널이 난 더 맛있는 것 같다. 그거 한 5개 끓일 때 나오는 국물인데. 라면 끓일 때도 라면 회사에서도 스프 하나씩 빼라 그래. 4개, 3개부터. 3개는 빼라 하고 4개, 5개부터 하나씩 빼라고 권장해줘. 라면 회사에서도. 왜? 간이 안 맞으니까 부는 거랑 이거랑 시끓이는 거랑 다 시간 밸런스가 있으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빨리 증발할 거 아니야. 물이 많으면 증발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끓는데도 오래 걸리고 증발이 적게 하는 거지. 야, 물량 물을 대비 끓여놓고 끓는데 뭐 증발이 느리다는 거지. 이게 넓으면 증발이 빨리 될 거고 좁으면 증발이 오래 걸릴 거고 통에 따라서도 똑같아. 라면 회사에서도 그렇게 권장해줘. 아, 밥을 좀 먹어야 돼. 난 한국 사람이라서. 그럼 나 외국 사람이냐? 근데 뭔가 외국 같은 느낌이 있어. 덩치 좋고. 누가? 형. 미국 느낌. 미국 군인 느낌 같은 그런. 느끼는 소리 했네. 키도 있고. 야, 때깔이 틀린데. 씨. 너는 아, 때깔 완전, 빼고. 야. 너는 그냥 바보.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 나는 귀족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귀족이 뭘 망한 거야. 망하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어우, 소주만 먹었더니 쓰네. 아, 갑자기 왜 술을 먹고 그래. 평상시 먹지도 않던. 평소에 안 먹으니까 먹는 거. 그래 뭐 어디에서 먹겠어. 여기 와서 먹지. 어? 전화는 안 했지. 아니 뭐 얼마 됐 대... 맛없을 때만 형 먹어 그래. 맛있을 땐 그만 먹고. 아 그래? 다음에 라면 끓일 때 전화할게. 맛있는 거 맛있는 라면 있을 때. 그씨. 이름이 맛있는 라면 그거 사갖고 전화는 죽는 거. 아, 해물 라면인데 왜 해물이 없어?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럼 너한테 물어봐야지. 네가 안성탕면 해물 라면 끓여준다며. 왜 제목이 안성탕면 해물 라면이니까 안성탕면 해물 라면 끓여준다고 했지 내가. 해물이 아니라 미역이야. 이거 다시 해봐요. 미역. 미역으로 알고 있어. 안성탕면에도 미역 들어가 있어. 뭐 새우도 안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이 라면 사 먹으면 안 돼. 무슨 라면 사 먹어? 어? 안성탕면 해물? 오리지널이나? 그냥 오리지널이나. 해물에 해물이 없잖아. 일반 라면에다가 새우깡 집어넣고 자갈치 넣고 하면 뭐 새우 해물이고 문어 해물 들어간 거? 그렇지.